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하며 가정 문제 때문에 지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살고는 싶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노력을 할수록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노력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화가 많이 나지 않나요? 왜 화가 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만약 그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좌절했다든지 지쳤다든지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든 분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중요합니다.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무던히 노력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당연히 가정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거나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어디에 가야 진짜 쉴 수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안 될까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교육 문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부모님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여러 보내고 극성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바탕이 자녀를 향한 염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고 진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 마음의 걱정거리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갈까? 앞으로 밥벌이는 할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이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부모 마음에 믿어지면 자녀가 실패에 좌절하고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해도 부모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염려가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한국의 교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남편을 반드시 붙드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내의 말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은 행동이 바뀝니다. 믿음은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믿으세요. 믿는다는 것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까? 걱정해도 안 되는데 걱정도 안 하면 더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며 오히려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족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가 내 속에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갈등, 슬픔, 낙심, 두려움, 염려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분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 아닌가요?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눈뜨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 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시다. 더 이상 혼자 짐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만 노력하면서 예수님만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정은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가정은 좌절과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 의지합시다.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의 필요를 인식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새 생명의 약속과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실패할 때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치고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구원으로 인해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의 역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을 모범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육 문제와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그들을 붙잡고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고통, 갈등, 슬픔, 낙심, 두려움, 불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만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